전북 군산에 자선음악회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장유진 기자입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정건축위원회가 장애인 성정 건립을 위한 자선음악회 및 전시회를 지난 5월 19일 전라북도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히 장애인 작가인 유예지 양의 작품을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시고 또 성악가 분들도 자선음악회를 개최해서 성금을 모금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여러 독지가들이 참여해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그 군산시의 전통차 연구회 또 이 여러분들 자원봉사 해주시고 또 많은 기업인들도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이번 행사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한 성전 건립 중에 생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성전 건립이 어려워지자 이승우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기금 모금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로 인한 언어 표현의 한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유예지 작가가 이번 행사에서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전시된 작품들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여러 사물들을 작가만의 확실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자선음악회가 함께 어우러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정말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또 마음을 모으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저희가 노래로나마 도움을 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들에게 그림은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방법이며 장애인들의 다양한 예술 활동은 그들이 세상과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취약계층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자선 행사가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